이름은 한정식이죠. 야, 이거 너무 이쁜데? 뭔가 나를 위해 대접하는 느낌이 나요. 아, 좋다. 이거는 된장찌개 아닌데 느낌이 확 떨리네요. 아니, 확 고급져지면서 확 올라가요. 야, 다르네. 어남 선생님 된장찌개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진짜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아, 맛있구나. 이렇게 쓸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 먹으니까 그냥 편육 먹는 것 같아. 그냥 편육 먹는 것 같아. 고기는 비계하고 저렇게 같이 씹어 먹는 거 진짜 맛있어. 맞아요. 고기 씹는 맛이 좋아요. 진짜 맛있나 보다. 아, 진짜, 진짜 맛있어 보여. 네, 맛있어 보여요. 아, 배고파. 아우, 배고파. 오! 아, 저렇게 먹어야죠. 두부를 으깨서. 이제 여기서 두부 한번 으깨줘야 돼. 저렇게 해서, 그렇죠. 엄마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 오케이. 네.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있나 봐. 뭐가 있어요? 설마. 야, 설마 진짜요? 이거지. 아! 아, 파김치, 파김치. 아, 파김치, 파김치. 네. 파김치 꺼내야지. 아, 어우, 야, 야. 아, 맛있겠다. 아, 요즘은 파김치예요. 네, 요즘 파김치예요. 저 파김치가 진짜 맛있었어요. 와, 미치네. 어머, 이거 봐봐. 와, 이거 봐. 진짜 잘 드시네. 왜 그래요? 진짜 잘 드시네. 네. 우리의 한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식이 무서워요. 그냥 열리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사리를 넣죠, 사리. 역시! 제가 한 속 그렸잖아요, 한 속. 아,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우리 사리의 민족이죠. 무슨 사리 넣을까요? 무슨 사리 넣을까요? 아, 라면! 그렇죠! 라면 들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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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물을 한 대접 넣어. 괜찮아요, 안 싱거워져. 라면 넣고. 이야. 청양고추가 잔뜩 들어가야 돼요, 라면이 짠. 들어가는 순간부터. 네. 아, 깻잎. 깻잎 들어가야지. 깻잎이 내린다. 샤라랄랄랄랄라. 아니, 내 광기가 보기 날것같아. 친거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 이분을 못 말려요. 아우, 맛있겠다. 와. 와, 라면이더라고요. 라면. 아유, 이거 고급 라면이야. 진짜 맛있겠다. 저기서부터 감자탕 맛이 나기 시작해요. 아, 감자탕. 네, 맞아요. 돼지 국물이잖아. 그리고 깻잎 많이 들어갔잖아. 감자탕이다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비슷한 지점이 있어. 어우, 면치기가. 모터를 오늘 모터 세게 돌리시네. 여기 밥도 볶아야 되는데. 여기 밥도 볶아야 되는데. 와, 밥도 볶아. 밥 볶아야 돼요. 우와, 밥 무조건 볶아. 볶아야 돼요. 우와. 밥을 무조건 볶아야 돼요. 선생님. 진짜 많이 자, 김치를 그냥 이렇게 턱턱 넣어요, 이렇게. 김치 잘 넣으셨어. 김치 넣고. 잘게 잘라요, 잘게. 계량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기분대로 가는 거. 들기름 살짝 볶다가. 우와. 아, 진짜 맛있겠다. 뭐야. 밀가루 뿌려줘야지. 진짜 맛있겠다. 됐다, 됐어. 설마 뭐 넣으려고 하시나? 안 돼, 왜요? 가운데 비워놔야지. 하나, 둘, 셋. 슈. 이야, 너무 배고파. 선생님. 아, 너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걸 근데 어떻게 참아요? 아니, 끝이 없어요. 이거 못 참지? 네, 못 참아. 이거 못 참아요. 전날 1kg는 찐 거가 2kg 찐 거 같아요. 배가 너무 부른데? 근데 저 배불러도 고구마까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배불러도 들어. 먹어야 돼. 아, 아니 몇 끼를 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 많이 먹어.
아까 된장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계속 나오네. 돼지고기 한 근이면 되잖아요. 돼지고기 한 근 가지고 밥도 말아 먹고 편육도 먹고 그리고 라면도 먹고 밥도 입에 먹으면 이번 주말 되게 그득해지지 않을까. 아니 간단한데 너무 푸짐하다. 그렇죠? 강추합니다. 맛있게 드세요.